일요일에 아키바의 모습. 대로에 차가 없죠? 차가 없는 거리입니다. 일요일만 중요한 거리 슈오도리라고 하는데 이쪽에 길을 막아서 차가 안 다니게 합니다. 차를 못 다니게 해서 저녁 때 몇 시? 7시인가 8시인가 되면은 그때부터 풀려요. 지금은 마음껏 이 양쪽 어디든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비크 카메라가 있고요. 소품앞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때가죠. 때가 타워 게임장이고요. 이쪽으로는 뭐 에디온도 보이고 저 안쪽에 육구가 치는 게 지하철이 전철이 다니는 곳인데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라디오 회관이라는 슈타인드 게이트라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이제 유명한 곳이죠. 이렇게 보면 아키하바라의 어떤 랜드마크 중에 하나인데 이쪽도 역시 차가 없습니다. 여기는 되게 생뚱맞게 양복 가게인데 아우키라는 양복 가게였고요.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은 요시노야라고 규동 가게예요. 프랜차이즈고요. 옆에는 이제 고릴라인데 고고카레라고 하는 여기에 나름 아키바의 명물인데 아 요것은 세이브 아트 이번에 부스마일 컴퍼니에서 나오는 스케일 피규어고요. 이미 발매가 된 거군요. 아니구나. 2019년에 발매를 한다고 하네요. 판매는 아미아미에서 한다고 하고요. 네, 앞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저 안에 깔끔하게 보이는 유리 같은 건물 있죠? 이렇게 봐야 되죠. UDX라고 굉장히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죠. 이쪽으로 꺾어져서 먼저 라신방이라는 데를 가보겠습니다. 이게 차가 못 다니는 거는 다니지 마시오. 바리게이트를 쳤는데 여기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탈출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사이로 이렇게 불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보면 면세점이라고 한글로도 써있고요. 이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잘 숨어있는 곳인데요. 옐로우 서브마린, 리버티라고 있는데요. 여기 이쪽에 보면 아미암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 사이트도 있는데 여기 안쪽에 보면은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3층, 4층인가에 3층, 4층에 있습니다. 4층은 중고고요. 3층은 신제품인데 여기가 사실 괜찮게 구매할 수 있는 신제품 같은 그런 괜찮은 곳이죠. 이쪽도 뭐 메이드 카페고요. 게임 전문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저를 가려고 하는 라시마입니다. 신제품도 팔고 중고도 파는데 미개봉 중고품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처리하는 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파란 라시마음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동문이 되어 있고요. 자, 봅시다. 촬영이 공개돼서 저는 찍지 못했고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둘러봤는데 싼 괜찮은 매물들도 꽤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찾기 힘든 매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한 게 있는 거죠. 네, 요 사이로 보이는 저 빨간색 단판이 새로 놓고 있는 곳이 바로 만다라케 아키바점. 만다라케는 중고 물품을 파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본점은 나카노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아키하바라를 줄여서 아키바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아키바점입니다. 이것도 역시 촬영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긴 할 건데 갔다 와서 또 나머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마무지하게 사람들이 많았고요. 특별히 서양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곳은 여기 안에 1층에서는 매입을 합니다. 중국은 건물이 꽤나 높죠. 8층까지 있습니다. 보크스라는 곳입니다.
오비 캠프스 파리 천국 로크스. 이것도 중고도 팔고요. 대부분 신품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게 되면은 게임 건물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저 노란 간판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죠. 라지오 타이간 줄여가지고 라지간이라고 일본 사람들은 부릅니다. 원래 이 꼭대기 치는 슈타인즈 게이트라는 애니메이션 보면 타이밍 무신이 불 시작하게 되죠. 사람 어마무시할 것 같습니다. 장난 아니죠. 한국 사람들 목소리도 상당히 들리고요. 사진 찍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되게 낡은 건물이었는데 새로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들어가는데 여기도 저 가게마다 촬영이 아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아래? 아래가?